안녕하세요. 전당 과제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? 오늘은 벌써 또 한국에는 주말이겠네요. 오케이, 오늘은 루그에서 만든 미니 14 택티칼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. 이거는 223 탄을 사용하고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늘릴 수 있고요. 줄일 수 있고. 이건 제가 오픈을 했는데 해놓은 상태였네요. 잠깐만 이거. 오케이, 이거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요. 이렇게 개머리판을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는 34.5인치고 이렇게 늘렸을 경우에는 38인치 돼요. 그러니까 87.6cm. 그 다음에 늘리면은 96.5cm 돼요. 그리고 무게는 7.4파운드고 3.4kg예요. 왜냐하면 또 이런 또 다른 게좀 붙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런 게 붙어있기 때문에 좀더 무거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총열의 길은 16.12온스, 12인치, 약두뼘채안 되고요. 41.3cm예요.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거는 223 only거든요. 여기 보면은 탄이 그러니까 5.56mm 나토탄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건 223만 해야 돼요. 그게 단점이고. 대신에 오늘 또 저는 어떻게 된게 이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. 요게 그 일반 그 AR-15보다 M1 그랜드 하고 M14A1 하고 요것하고 또 미니 30뭐 이런 거요. 오케이, 요거는 그 제가 사실 그 미니 14을 좀 기다렸었거든요. 들어오기를 기다렸는데 지난번에 소개했듯이 그 할배한테 지금 샀잖아요. 그러니까 또 이거 어제 또 하나 들어왔어요. 그래서 저는 또 이걸 사면서 다른 자 볼트 액션 소총으로 바꿔갔어요. 그러니까 맞바꿔치기 했거든요. 그래서 요거 괜찮겠다. 요게 보통 이거 신품은 얼마냐면은 보통 한 1200달러 정도 되거든요. 그럼 제가 볼때 이거 아마 한800달러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중고지만 내가 볼때 800에서 1000달러 그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거 택티칼인데 요 장점이 뭐냐면은 요 개물판이 겹쳐져요. 여기 요 부분을 누르고 제끼면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럼 일반 이렇게 짧게 그냥 잡고 쏠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. 요게 그래서 아마 좀 비싼지도 모르겠어요. 일반 그 나무로 된 것보다 한 100달러 200달러 좀 비싼 편이거든요. 다시 또 이거 누른 다음에 켜고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요게 또 특히 이제 개머리판은 요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게 좀 장점 같아요. 택티칼이기 때문에. 그런데 나무로 된 거는 이쁘긴 하지만은 요런 기능이 없거든요. 여기는 지금 뭐 5발짜리만 탄창이 들어가 있거든요. 여기 보통 뭐 30발짜리, 20발짜리, 30발짜리 있는데 이건 5발짜리 많이 쏜것 같아요. 전 주인이. 근데 이거 보니까 그래도 이게 굉장히 좋은 소총이라서 사람들이 아마 찾는 것 같더라고요, 많이. 오케이, 또 방아쇠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? 이거 얼마나 나갈지. 오케이, 한번 보자고요. 야, 항상 이거는 엄지 손가락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야 될것 같고. 그러니까 저는 미니 14을 기다리고 있었는데, 그러니까 졸지에 그냥 두 종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. 물론 제가 한정은 하는 거고. 뭐야? 아, 세이프티가 있었네. 요게 세이프티인데 요 제가 세이프티 돼 있는 걸또 깜빡했네요. 오케이,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. 그러니까 제가 좀 엉성해요. 제가 하는 게 그렇고 이래서 잠깐만. 오케이,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4파운드 13 온스. 상당히 묵직하네요, 방아쇠가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제가 잘못했을 수 있거든요. 방아쇠가 좀더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. 2kg. 4파운드 9온스. 제법 묵직한 편이네요, 방아쇠가. 오케이, 오늘은 또 지난주에, 아니, 얼마 전에 봤던
미니 14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